합니다. 자, 일단 뭐 메가 선수가 이건 선수 손쪽 방향을 보고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선수 브로킹이 낮기 때문에 네. 그쪽을 선택. 공작에 대한 아쉬움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팀볼 푸싱 딜게. 김찬아 뒤로 라이트백 어택. 메가 들어왔어요. 라인났죠. 메가의 후위득점. 자, 일단 뭐 양팀 큰 공격수들의 처방 역할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김찬아 선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큰 모션을 쓰면서 가는 것보다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골거리가 길게 나가기보다는 짧은 시간체성의 패턴이 됐습니다. 이곳 왼쪽 원스텝 퀵어팬 언더핸드 디기 김채나 왼쪽 퀵어팬 아 선택됐어요. 이곳 넘어갔어요. 노란 김채나 이번에 라이트백 어택 앞에는 투볼 직선 메가. 자, 후위 공격을 저렇게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 메가 선수의 초반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김채나의 백패스 불안전 투블럭 상황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쩌면 뭐 팔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9대 8 역전에 성공한 정관자. 이거 짧게 서고 터치아웃입니다. 자, 방향이 저렇게 굴절된다는 얘기는 거의 손에 맞았던 얘기거든요. 네. 자, 일단 후위에서 김찬아 선수를 잘 도와주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현경 선수 팔에 맞고 블록아웃. 김찬아의 빠른 템포의 서브. 리시브 흔들리는 흥국생명. 승마구이 연합습니다. 와, 강타 모션을 주다가 마지막에 연타로 박자 방향을 틀면서 수비 템포를 뺐었다고 봐야 되죠. 네.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인천입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돌렸네요. 그러니까 뭐 긴 쪽을 기다리지 않고 안쪽으로 당겨서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네. 메가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공격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쉬워하던 메가와 이고원의 수업이 나갔어요. 벗어납니다. 서브 범주. 자, 노란 선수가 자 페인트. 디그. 김찬아 뒤로 줍니다. 메가 오픈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자, 3버킹을 쫓아가면서 전위에서 확실하게 싸움을 붙었던 홍생민. 네. 자, 마드가 여기를 뚫어내요. 김찬아 빠지고 안예림 선수가 전위에 들어왔어요. 자, 높이를 보강합니다. 네. 김찬아 선수는 170cm, 안예림 선수는 181cm입니다. 메르소 1번자 김현경 정확한 패스. 맥시로 갑니다. 라인 안쪽. 자, 일단 김현경 선수의 리시브가 확실히 좋았고 패치가 되었습니다. 자, 좀 많아요. 그렇죠. 정관장은 8개의 범실. 메가는 오늘 6득점. 디그 7개 있습니다. 네, 나가서 라인 아웃이군요. 자, 조금 더 강력하게 스윙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망설이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스윙을 할 때도 확실하게 스윙이 붙어. 예, 볼이 상체 쪽을 쓰면서 올라갔거든요. 볼이 몸에 맞았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네. 더블 컨택 범실이었습니다. 한점은 더블 컨택이었습니다. 김현경의 짧은 서브. 김찬아 왼쪽으로 메가 퀵어팬 어택 커버. 정호영 자 붙었는데요. 넘어가는군요. 하차올린 주위에 이곤 이번엔 중앙구이 강타. 노란의 연결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아, 좋아요. 신현경이 살렸어요. 그리고 김다은 꿈을 던지는 노란. 김찬아 왼쪽 앞에는 투블록. 김현경 받고 이번엔 메가 택 잡았습니다. 김찬아 왼쪽으로 강타로 가는군요. 받았습니다. 하지만 길게 블록아웃. 자, 결국 메가 선수가 득점으로 만들어냈고 네. 중간 과정에서 양 팀의 수비 집중력은 아주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김현경 선수가 가운데 파이프를 아주 강하게 때렸거든요. 예. 두 개를 다 수비를 해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관장은 역시 구준이를 마다하지 않는 2대 11. 노란 레시브 흔들린 뒤에 붙은 볼. 오, 수비를 낼 수 없는 메가인데 예, 그대로 연결 범실로 판정을 하는군요. 자, 보이진 감독은 지금 김다은 선수의 손에 맞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자,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자, 좀 확인해 볼 만한 타이밍이었던 건 맞습니다.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범실성의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손을 걷어 드리는데 자, 김다은 선수가 지금 손이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김다은 선수 왼손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왼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선수만 본 거예요. 볼을 보면서 메가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네. 어쩌면 위치를 놓친 거거든요. 그렇죠. 12대 12 접촉의 수익고 시작 8호였습니다. 일석이네 리시브가 됐고요. 라이트바이거 타 메가 다시 갑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안쪽입니다. 메가와치. 메가와치 선수가 본인도 때리고 놀랐어요. 예. 좀 잘못 맞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이게 들어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런 행운의 득점들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주 예리하죠. 그렇죠. 연속 득점의 흥국 생명. 차변석 선. 어느 핸드로 받고 왼쪽으로 빅업은 김현경이 됐는데요. 터치아웃입니다. 자, 수비는 했지만 볼이 워낙 강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노란 선수 쪽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듯한 흥국생명 선수들의 서브 공략인데 네. 자, 노란 선수 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히트 범신. 자, 일단 부킬즈 선수의 카바까지는 분명히 좋았는데 네. 메가 선수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이런 볼들은 처리가 돼야 돼요. 예. 하기를 다가놨거든요. 정말 바쁜 감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진의 서브. 일단 이건 연결 왼쪽. 그렇습니다. 페인트. 도키르치 디그 그리고 라이트백 어택 메가 들어왔어요. 터치아웃. 자, 이고은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김다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났는데 네. 자 짧게 흔들었습니다. 안예린 뒤로 메가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속공을 하나 쓴 다음에 지금 저는 속공을 갈 것처럼 맞추고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빼면서 메가의 성공률을 올려주네요. 그렇죠. 결국 정호영의 앞속공은 페이크 속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3대 9. 김수진. 도키르치. 안예린 뒤에서 빅오픈 페인트. 일단 정확합니다. 메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한다는 건데 김수진 선수가 지금 수비 있는 걸 확실하게 읽었던 메가예요. 네. 그만큼 이 상황이 딱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현경 선수가 있느냐, 예. 김수희 선수가 있느냐를 공격수가 봐야 되거든요. 아하. 서브. 득점으로 가지 않고 찬스볼. 이골. 패스페이트. 메가. 앉힌 채로 줍니다. 교승주 직선 터치아웃. 자, 표승주 선수가 당하니까 예. 그대로 대갚아주죠. 그러니까 볼 하나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경전도 분명히 있는 게 배구거든요. 사실 또 네트 사이에도 바디 체킹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김다솔 예. 연속 서브. 표승주 안예림 라이트백 어택 메가 들어왔죠. 예, 힘을 빼고 대각으로 꽂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메가 선수가 아주 깊은 각을 후위 쪽에서 만들어내잖아요. 네. 위치가 세트하고 다섯 명의 공격수들 스타일들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높이 다 맞춰줘야 되고 리시브를 했을 때 한 상당히 높은 세트 성공률을 보여준다. 이거는 세트의 능력이 대단한 거고 그렇죠. 공항부터 심장도 커야 되고요. 네. 안예림 왼쪽으로 갑니다. 페인트로 가는 메가 디게 신현경 뒤로 백오픈 라인 쪽인데 터치아웃 사인을 주는 선심인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은 강하게 안 맞았다고 어필을 네. 하네요. 자,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브로킹을 뜨는 사람들이 저 정도 안 맞았다고 사인을 하면 거의 안 맞을 확률이 그렇죠. 높아요. 정관장 팀에서 블록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볼까요? 직선 쪽으로 빼는데 아하. 예, 부키리치의 오른손 옆으로 자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 여전히 정관장 3세트 비디오 판독 유효합니다. 자 안예림 뒤에서 메가의 클거펜 깨끗합니다. 자 이미 세팅이 될 때 포인트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잘 올렸어요. 그렇죠. 지금 1-2-3가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요. 네. 안예리 백어택 메가의 페인트. 아, 빈자리 잘 나왔습니다. 21대 23. 자, 김현경 선수가 지금 떨어지면서 커트할 수도 있었던 볼인데 신현경 지금 떨어지면서 손을 댈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신현경 선수는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다 보니 수지 선수는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1000개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대단합니다. 오픈볼 오바인드 넘어갔어요. 이번에 라이트백 어택 메가 그렇죠. 득점
그러니까 안예림 선수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만 지금 브로킹 조직력이 정말 좋은 홍구승명의 리듬을 조금이라도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노터치였습니다. 일단 뭐랄까요, 마음이죠. 맞은 것 같은 마음인 거고. 뭐. 하지만 심증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나저나 생각이 안 났어요. 2대 4. 좀 전에 두 점차. 안예림 선수는 731일 만에 아, 정말 출전. 어렵게 살리고 푸시. 아, 김단의 범실이군요. 자, 메가 선수가 타치아웃이라고 이미 손을 네. 들어줬어요. 네네. 네. 예, 그린 카드가 바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뭐, 비디오 판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돌아서면서 그렇죠. 본인의 손을 확실하게 들었던 메가 선수입니다. 네. 그린 카드를 받는 메가. 자, 예, 터치, 터치. 배구도 예. 잘하지만 매너까지 좋은 그렇죠. 메가 선수입니다. 이러니 팬들이 정말 많죠. 그럼요. 예. 뭐랄까요. 좀 안 풀리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네. 이런 범실들은 사실 선수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가는 범실이거든요. 석수하고 투투쿡. 안예림 언더헤드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직선 터치아웃 그렇죠. 메가. 자 일단 안에서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전반장입니다. 네. 너무 많이. 직선 쪽 편안하게 블록아웃 처리. 6번째 이골. 피치가 갑니다. 아, 넘어왔어요. 신현경이 받고 이고은 이번에 발포. 아, 다시 수비했습니다. 노란의 연결. 오픈 스파이크. 넘어옵니다. 볼인 플레이. 안예림 원스텝 퀵 오픈. 뒤에 김현경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열었고 김다은의 연타. 공격 범실이군요. 자, 아부단테 감독이 참 이 부분이 이룰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정지훈 선수로 갈 거냐, 김다은 선수로 계속해서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경기 스타팅은 정윤주로 가다가 네. 김다은 선수로 바꾼 뒤에 그게 뚫렸었잖아요. 그렇죠. 도키리치. 이골, 라이트백 어택, 날렸습니다. 언더헤드로 받고, 안예림 뒤로, 메갈 강타.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장인도 참 무서운 게 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브로킹 개수가 오늘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브로킹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관장이거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6대 7, 선수는 한 점차. 도키리치. 리시브 흔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김다은 블로킹! 말하자마자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정관장의 동점 블로킹! 그냥 정관장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블록킹이 열쇠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쌓이고 나면 또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정말 강한 팀이 또 정관장 아닙니까?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점. 안예림 높이가 낮은 빈속공 언더핸드로 올리고 백스텝 연타 최효석. 이번에 왼쪽 엮어서 빙골패 김다은 점프 패스 현경 푸싱 디게 높게 뛰었습니다. 투블럭 달고 메가의 공격 이번에 완전히 매달리는 가운데 플레이를 이어갔고요. 자 이거 아웃입니다. 랠리는 종료됐습니다. 자, 코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이에요. 그럼요. 자 머리 너무 높았습니다. 네. 예, 바깥쪽으로 나갔다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예, 코트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안쪽으로 들어간 순간 동작이 자신 없는 페인트는 문제가 되거든요. 박현진에서 김다은 튕겨져 나가네요. 후방 프리존에서 신현경 올립니다. 이제 찬스볼을 맞이하는 정관장 표승주 원스텝 이동 안예림 뒤로 라이트백 어택 낮았습니다. 팬케이크 넘어가는군요. 랠리 이어집니다. 안예림 이번엔 부키리치 어택 커버 살았습니다. 다시 원스텝 부키리치 자, 다시 넘어왔어요. 사이드라인 안쪽에서 받고 안예림 세 번째 때려봅니다. 아, 다쳤습니다. 와, 세 번째 때리는 부키리치예요. 자, 중간 과정에서 고이진 감독이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상황이었잖아요. 네. 신현경의 팬케이크. 사실 실패를 하면 바로 실점이거든요. 그럼요. 이 중간 랠리는 그때 끊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안예림 라이트백 어택 메가의 공격 터치야. 그러니까 정말 강한 공격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메가 선수거든요. 네. 정관장이 두 점차 앞서갑니다. 인천입니다.
선수가 지금 조금 더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히 맞고요. 네. 지금 전관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분위기를 아주 많이 타고 있는 선수가 올 것 같은데요. 예. 투투패스 1번 자리 보키리치 흔들렸어요. 한 손 연결. 넘어갑니다. 이고 왼쪽으로. 빌거팬 최소의 디기. 다시 갑니다. 이번엔 오픈 강타. 어떻게 넘어갔대요. 피치의 패스. 루튼 볼 어택 커버. 이번엔 라이트 백 어택. 투투쿠. 아, 수비됐어요. 멋진 디그의 표승주. 런타로 넘겼습니다. 차스볼 이동 공격으로 가는군요. 오, 결국 블록킹입니다. 17대 15. 자, 그동안에 피치 선수가 이 이동 공격에 대한 강력함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네. 자, 오늘 잘 통하지 않네요. 와, 표승주의 이 디그가 힘을 살렸습니다. 대가전적으로 아주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피치 선수. 오, 넘어왔어요. 찬스볼 넘어옵니다. 안예림 선택은 백시였고 뒤에서 김현경 이곤 이번에 백어택.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왼쪽을 보는군요. 오픈 페인트 득점 표승주. 자, 빈자리를 아주 잘 받고 아본단자 감독의 동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오. 자, 지금 안재린 선수도 오랜만에 코트를 밟고 있고, 네. 지금 수비를 또 최윤수 선수도 지금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데,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정윤주 어택 커버. 이번엔 다시 백 어택. 투투 디기. 됐어요. 자, 쉽게 허용하지 않는데 정관장 감독 가야죠.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아웃 범실입니다. 자, 일단 아웃은 됐지만 지금 정관장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은 아주 좋고요. 그렇죠. 범실을 하더라도 이런 범실은 이해가 되는 범실입니다. 납득 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않네요. 네. 확인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점은 이어집니다. 아니리 뒤로 메가 퀵업 펜테가 잡았어요. 신현경 왼쪽 김현경 코트볼 푸시 리바운드 플레이. 이번엔 뒤에서 정윤주. 어, 좋아요. 최우석 메가 오픈볼 뚫고 들어갑니다. 19대 17. 전전에도 범실을 했던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강공으로 가면서 범실을 했거든요. 그럼 본인 스윙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쉬워하는 김현경. 소교하는 환호하는 내가였습니다. 뒤 들어왔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아, 수비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투스텝 페인트 살렸어요. 제자리 점프 김현경. 아, 수비했습니다. 좋은 수비. 그리고 왼쪽에서 대각밖에 없죠. 넘깁니다. 자, 가운데 백어택 가야죠. 가운데 백어택 기기. 안예림의 연결 백오픈 메가 들어왔어요. 도장 때립니다. 메가와티. 자, 이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깊은 대각선을 만들어냅니다. 네. 20대 17. 대국생 표승주 안예림 퀵오픈 연타 디기 성공. 도수근의 연결 뒤로 갑니다. 김현경 바운드가 됐고요. 최효소의 연결 라이트 전이 투스텝 오픈볼 어택 커버 표승주. 이번에 파이프로 가는군요. 자, 포키리치. 자, 지금 4세트에 들어오면서 전관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관장 있을까요? 일단 메가 선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서 네. 부키리치 선수 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메가의 서브 1번 자리. 2번 왼쪽 빅오펜 잡았습니다. 안예린 백어택 메가. 자, 4히트 범실이었어요. 블로커 손에는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고이진 감독 속 타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비디오 판독을 먼저 요청하기 네.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포인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정관장 팀에서 포인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비디오 판독인 것 같습니다. 있죠. 이 볼이 김수지 선수의 팔 쪽에 맞았다면 포인트가 아닌 자, 정상적인 플레이인데 각도를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네트에만 맞았으면 포인트거든요.
아하. 야, 이것도 정말 어려운 판독이네요. 일단 네트를 맞으면서 방향이 바뀐 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아, 어려운데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화면, 모든 각도에서 화면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이 화면을 보면 네. 아,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쪽 화면을 보면 안예림 뒤로 갑니다. 라이트 바이 거택 연타 메가 1득점. 그렇죠. 자, 지금 안예림 선수가 어쩌면 지금 메가 선수만 보고 있어요. 네. 22-19. 자, 후위 쪽에서 있던 부키리치 선수가 지금 4번 자리인데 백시로 갑니다. 메가 블록카. 신행경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몸을 날려봤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네.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수비 리시브가 됐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올려주려고 하는 1번 자리 짧게 들어갑니다. 라이트 백 어택 메가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수비 감각이 좋았던 이고은 선수가 저 정도로 볼이 튕겨져 나갈 정도면 네. 메가 선수의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아, 아주 강력한 스윙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맞고 튕겨져 나가는 미거리 또한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안예림 라이트 백 어택 메가 길게 블록아. 자, 어려운 볼을 일단 사이드아웃을 한 바퀴를 돌렸고요. 네. 자, 정윤 선수가 랩트에 있고 어쩌면 지금은 투구 선수 아니면 가운데 백어택 쪽에 네. 자, 일단 서브가 아주 중요합니다. 10-13.